생활 속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생활정보 시간입니다.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데요. 놓치면 후회할 어린이날 행사들을 생활정보에서 모아봤습니다. 첫 번째 행사는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문화축제입니다. 매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행사인데요. 특전사 특공무술 시범 공연, 국군 군학 의장 행사, 수방사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등 13개의 다양한 무료 체험 부스 행사와 무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소개해드릴 행사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입니다. 축제의 메인 행사인 푸른 꿈 탐험대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, 가족 그리고 유학 코스로 나뉴어 운영되는 연령별 체험 코스 프로그램인데요. 탐험대 코스를 탈화 진공청소기 만들기, 위기동물 서식지 그려보기, 천책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유명 그림동화의 원화 작품을 감상하는 푸른 꿈 그림동화 전시와 항공 직업에 대해 탐색해보는 푸른 꿈 색동날의 교실, 경제 개념과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길러주는 어린이 금융보험 뮤지컬까지 이외에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. 알려드린 두 행사 모두 주말이 아닌 내일까지만 진행이 되니까요. 축제를 찾으실 분들은 날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생활정보였습니다.